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날씨가 좋아져서 밖에 나와서 브이로그 형태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내용을 좀 적어왔는데요. 좀 방향에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는 거고요. 개인적인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은 한 일주일 정도 가족들하고 여행을 좀 다녀왔고요. 아이가 하도 쫄라가지고 다녀왔고, 그리고 제가 원래는 중계동에서 거주하고 중계동에서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 한 2년 전에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. 아이들 학교 때문에도 그렇고 또 이제 단원 중심의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여러 지역에서 많이 오잖아요. 그래서 이제 좀줌 수업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줌 수업으로 좀 바꿀 이유도 있었고, 그래서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, 그래서 이제 줌 수업으로 하고 동네 아이들 좀 모아서 하면 되겠다 하고서 이제 했는데, 요 동네 아이들은 이제 최근에 좀 모아서 해볼까 하고 했는데 홍보를 해보고 또 아이들을 만나 보니까 좀 약간 저도 좀 충격을 받았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. 저는 이제 주로 중계동하고 이제 대치동에서 온 아이들 위주로 수업을 했었는데 이게 너무 달라가지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. 일단은 관심이 너무 없어요. 관심이 너무 없고, 또 약간 마인드가 공부 좀 못해도 행복할 수 있다. 부모님들도 좀 그렇게 생각하시고, 뭐 물론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공부에 이제 예전처럼 중요하진 않잖아요. 근데 교육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. 저도 이제 고려대학교를 나왔으니까 뭐 대기업도 갔다가 벤처기업도 갔다가 또안 맞으니까 제가 이제 원하는 일을 이렇게 찾아서 시작을 했고, 또 고려대 나왔으니까 또 부모님들이 이게 어떤 하나의 증명서가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좀 쉽게 맡겨주시는 것도 있고,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주니까 다른 지역 분들은 좀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아이들이 다른 지역 아이들은 저도 처음 봤는데, 물론 이제 중계동에서 할 때도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왔지만 이제 검색해서 찾아서 필요해서 와주신 분들이고, 이쪽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학원을 한 30%밖에 안 다니는 거예요. 그리고 학교 앞에 이렇게 그 버스들이 쭉와 있는데 차들이 다 태권도 차들이고 영어 수학 차들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놀랬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제 투자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이제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, 그렇지 않은, 다른 지역들은 그렇지 않더라.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좀 놀랬습니다. 그렇다고 이제 제가 뭐 지역을 뭐 비하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. 왜냐면 저도 흙수저 출신이고 부자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, 저도. 그래서 뭐 그런 건 아니고, 나중에 제가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들은 뭐 대치동이나 이렇게 그쪽은 이제 제가 수업하러 주로 많이 다녔었고, 예전에 한 6년 전에 좀 다녔었죠. 그 다음에는 이제 중계동에서 주로 자리 잡아서 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좀 중계동에서 노원구에서 좀 오래 살았고, 또 이쪽에서 또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뭐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잖아요. 나중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을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여기 분들이나 여기 아이들이 뭐 행복하지 않냐?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. 여기 아이들도 되게 밝고 행복하고, 또 저도 여기 살아보니까 변두리 지역인데 너무 좋아요, 진짜. 제가 부자가 아닌데도 여기서 50평대에 살고 있고 싸니까. 그리고 아무 데나 주차해도 돼요, 진짜. 길 옆에도 주차해도 되고. 제가 예전에 음마 아파트 갔을 때 놀란 게그 옆에 성경 아파트인가? 거기도 그렇고 막 이중 주차, 삼중 주차 돼 있는 거예요, 수업하고 나오면은. 와, 근데 여기 분들이 되게 바쁘신 분들일 텐데 아침에 이거 어떻게 나가시는 거지? 와,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 아마 주차 스트레스가 아마 대단히 클 거고. 여기 이제 뒤에 보시면은 저기 이게 그 타이거 JK하고 윤미래 씨 기획사거든요, 저 건물이. 근데 그분들이 여기 이쪽 지역에 오래 사셨는데 왜 오래 사시는지 알것 같아요, 저도. 살아보니까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저는 노원구 쪽에서만 살아봤지만 여기가 제일 좋아요. 너무 깨끗하고 벌레도 한 마리도 없어요, 진짜. 주차하기도 너무 편하고.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안 떠나는 데는 지금 뭐 되게 잘 되고 있지만 안 떠나는 데는 이유가 있다. 그래서 사는 거는 뭐다 똑같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, 제가 이제 압구정동이나 반포나 이쪽에는 광고를 뭐 따로 하지는 않거든요, 많이. 옛날에 조금 했던 것 같고 거의 안 했는데, 문의가 그쪽에서만 와요. 대치동, 강남, 반포, 압구정. 압구정동에서 좀 많이 오고. 근데 예전에는 저는 이런 관심을 좀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쪽 다른 지역에 와보니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다, 라고 생각이 들고. 차이가 좀 있는데요. 압구정동 쪽에서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은 다 이제 초등학생, 어린 아이들이에요. 그래서 어렸을 때 뭔가 좀 한계를 뛰어넘으려면은 단어가 필요하다.
아니다라고 생각이 드셔서 검색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, 중계동이나 타 지역 분들은 저희 밴드에 와서 저를 이제 한 2년 3년쯤 돼서 미루고 미루다가 나중에 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, 다른 지역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저도 그런데요, 뭐 비용을 절약하는데 좀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. 요즘 되게 불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이제 추가 비용으로 단원 수업을 약간 추가 비용으로 인식을 하시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그냥 한번 해보고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것 같고요.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. 원래 이제 제 의도는 아이들이 거의 뭐 좀 잘 사는 애들 위주, 잘 사는 지역 아이들 위주로만 하게 되니까 와 바람이 너무 좀 심해가지고 녹음이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. 회비를 좀 낮추고 줌 수업 위주로 해서 좀 다른 지역 아이들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. 너무 좋은 컨텐츠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해봤는데, 한 1년 정도 해봤는데 제 생각이 좀 틀렸구나라고 많이 이제 느꼈고, 어쩔 수 없이 다시 대치동에서 해야 되겠다, 대치동 위주로 좀 수업을 좀 잡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거의 노원구 쪽에서만 제가 이제 한 20년 있었고요. 제가 움직이는 걸 되게 싫어해요. 대치동도 예전에 가서 수업했던 것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쪽에서 벌금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이제 했던 거고, 제가 요번에 해외여행 갔다 왔는데 이것도 횟수를 따지니까 한 14년 만에 갔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얼만큼 잘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지 아시겠죠. 근데 요번에 좀 느낀 게 좀 있어가지고 대치동 쪽에 다시 이제 가서 해야 될 일도 좀 있고 겸사겸사 해서 대치동 쪽에 다시 수업을 위주로 잡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월수금하고 토일 쪽에 아마 현강 대치동 위주로 수업을 좀 다시 잡을 것 같고요. 중계동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지역이라서 중계동도 아마 화목 아마 좀 할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이제 거의 대치동 위주로 좀 방향을 잡아서 하지 않을까 싶고요. 여기 밴드에 그 대치동 디스쿨에서 보고 이제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문의를 주시면은 현강을 하게 됐으니까 하려고 하니까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약간 오해도 있으신 게 제가 이제 단어 위주의 수업을 하다 보니까 단어만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중계청소에서도 수업을 했었고요. 중계청소 고등부 수업을 했었고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한 70% 정도 아이들은 다 종합반 아이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수능 내신 그리고 뭐 독해문법 다 이제 하고 30% 정도가 단과반 아이들이었죠. 30% 정도. 그래서 이제 예전에 진선여고 아이가 이제 단어를 하다가 그 내신 암기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. 고등학생들은. 그래서 그거 암기하는 걸 좀 아무래도 단어 암기하는 거에도 좀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전화 수업으로만 몇 번 했는데 그때도 한 10점은 바로 올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수능이든지 내신이든지 조금 해주면 한 달 정도만 해줘도 한 10점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다 오릅니다.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. 이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꽤 됐거든요. 영상도 한 300개 이상은 만든 것 같아요. 거의 다 이제 학원 관련 영상, 학원 홍보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너무 조회수가 안 나와요. 그래서 이것도 너무 이제 노잼이죠. 노잼. 구독자도 안 늘고 잘. 그래서 이것도 좀 어떻게 하면 재밌게 찍어볼까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개도 안 했었는데 얼공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앞으로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진행 상황 영상으로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